자, 이제 5단원 문자와 식의 센 비의 유형 문제 중에 대표 문제만 모아서 응? 풀어보자. 네? 그래서 윤우가 풀어봤고 채점을 하면서 보면 되겠지? 네? 7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룰대로 잘했는데 네? 4번이 좀 애매해. 그래서 1, 2, 네? 3, 5번은 확실히 맞고 4번이 애매해서 이거를 보면 p 곱하기 q 나누기 4분의 3r이거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야. 두 가지 답이 가능한데,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얘를 p 곱하기 q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나누기 4분의 3이고, 곱하기 r이라는 거지. 네.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냥 쓴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4, p, q, r이 되는 거지. 네. 이게 1번 답이야.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가 생략된 거를 곱하기로 넣어서 하는 거고, 그게 룰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p 곱하기 q까지는 똑같은데, 네. 나누기하고 4분의 3 r이지. 근데 네. 여기서는 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이야,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러면 아. 그 이유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얘는 생략을 안 하고 얘는 생략을 했을까? 이걸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괄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p 곱하기 q 곱하기, 바꾸면 3r분의 4가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3r분의 4pq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아. 답이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근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 있어. 네. 그래서 1번의 관점은 그냥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그걸 넣어서 r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네. 2번의 관점은 곱하기 나누기를 쓴 상황에서 얘를 생략했다는 거, 얘를 덩어리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R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걸 이해했냐면은 두 번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틀린 것으로 한 거지. 근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1, 2, 3, 5가 다 맞기 때문에 네. 4번이 답이 되겠지? 72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네. 1번 3000원의 X%는 30X다. 이거는 3000 3000 곱하기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X. X. 퍼센트는 100분의 1이지. 그래서 네. 이렇게 계산하면 소거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30x가 맞고, 2번은 a1의 10%니까 a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a가 맞겠네. 3번은 x kg의 20%는 20xg이다지. 이거는 먼저 천, 네. g이니까 1000을 곱해서 1000xg으로 바꾸고, 네. 그것의 20%니까 100분의 20이 돼서 소거하고 소거하고 하면 200x가 되겠네. 네, 그래 그래서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 답이 되겠지? 네. 그리고 4번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 A에다가 10을 곱하고 B를 더하면 되겠지? 네. 5번 수학 점수는 A, 영어 점수는 B.1일 때두 과목의 평균 점수는 2분의 A 플러스 B다. 맞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 726번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X의 3승이 아니라 3X가 맞지? 네.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x 플러스 y의 두 배가 돼야 되지? 네. 이것은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 y 맞지? 네. 리을은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높이가 z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x, y, z이다. 그래서 맞아서 디귿 리을 잘 찾았네. 729번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하여 판매할 때 물건의 판매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지? 이 경우에 윤우가 이렇게 잘 썼어. 4,000원인데 할인된 가격이 4,000 곱하기 100분의 X니까 이걸 빼줬지? 네. 아주 잘했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하자. 이걸로 의미가 바로 돼. 아. 4,000원에서 처음에 1에서 X%를 빼준 만큼을 곱하면 이만큼 할인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기억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최종답으로 썼는데 이거는 좋지 않고 뭐가 좋냐면 전개한 식이 좋아. 그래서 4000 마이너스 40x가 되겠지. 요게 답이 될수 있어. 네. 괄호가 없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다고 볼 아, 수 있는 네. 거지. 733번 종민이는 집에서 출발하여 x km 떨어진 학교에 시속 6km로 가는 도중에 20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종민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잖아. 휴식 시간과 간 시간. 네. 일단 휴식 시간이 20분이니까 시간으로 나타내면 3분의 1 시간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X km 떨어진 곳에서 6km로 가니까 공식이 어떻게 네. 되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그걸 이용하면 그래가지고 6분의 x가 나와요. 그렇지. 시간이 6분의 x가 나오고 이제는 이거 쓰지 말자고. 아, 네? 나누기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6분의 x 더하기 3분의 1 시간. 6분의 x를 앞에 쓴 건 너무 잘한 거지. x 네. 변수가 있는 게 앞에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2번 잘했어. 네. 738번 x% 소금물 200g과 y% 소금물 300g을 섞었을 때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로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드는 활용 문제에 제일 중요한 두 축이 속력, 시간, 거리 있지. 그 문제랑 이 농도 문제거든. 그래서 앞 문제가 속력 문제의 예고, 이제 농도 문제지. 그래서 보면 X% 소금물 200g인데 이것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Y% 소금물 300g에 있는 소금의 양, 두 개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되겠지? 네. 그럼 전체 소금의 양이 나올 거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소금물 전체에서 네. 곱하기 농도를 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이 이만큼 있다. 근데 그 중에 농도가 몇 퍼센트다. 그러면 몇 퍼센트 곱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 소금물에 200g이니까 200이 전체 소금물의 양이고 X%니까 100분의 X 해가지고 2X가 나오고.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300 곱하기 100분의 Y에서 3Y가 나와서 이렇게 됐지. 그치? 잘했고. 네? 근데 아빠는 여기 글씨 쓸 때 G가 여기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Y하고 아~ G하고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아, 네? 윤우가 A하고 U 구별이 잘 안 가고. 네. G하고 Y가 구별이 잘 안 가거든. 근데 이거는 뛰느냐 안 뛰느냐로 명확하게 쓰도록 하자. 네. 74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겉넓이는 6A제곱이다. 한 면이 A제곱이고 6개의 면이 있으니까 6A제곱 맞네. 네. 2번 원주율을 3.14라 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πR제곱이니까. 네. 맞지? 3번 원가가 3,000원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서 정한 판매 가격은 3,000 플러스 3A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 3,000원이 원가야. 네.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 그러니까 1이 기본으로 있는 거야. 이익이 100분의 A를 붙인 거지. 네. 그래서 3000 플러스 30A가 되겠네. 네. 그러니까 틀렸어요. 4번 시속 A km로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500A m이다. 시속 A km는 일단 1000A잖아요. 그지? 메타가 마지막이니까. 네. 1000A고 30분을 나누기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 네. 우린 나누기 안, 아, 네.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500A가 되겠네. 네. 5번 10%의 소금물 A 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0.1A g이다. 10분의 1A라고 그래서 잘했어. 743번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XY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분의 14의 값은. 그랬지? 그래서 그냥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8. 잘 구했네. 네.